안녕하세요. 곤니찌와 진땡입니다. 기존과 다른 오프닝이죠? 보시는 분들의 경기 이해도를 높이고자 앞으로 이렇게 오프닝 경기 소개 영상과 경기 직관 후기 및 소감 영상을 함께 찍어 앞, 뒤로 넣을 예정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경기 직관 후기도 나오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은 일본 J리그 2부 오미야 아르디자와 미토 홀리오크 경기입니다. 오미야의 경우 과거 이천수, 이호, 조원희, 김동수 선수들이 뛰었던 클럽이기도 한데요. 과거 J리그 1부로 승격하는 등 경쟁력이 있는 팀이었지만 현재 22위 꼴찌로 3부 리그로의 강등 위기에 처한 오미야 아르디자입니다. 촬영 당시 미토 홀리오크 역시 22로 1승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여러모로 치열했던 경기, 직관 영상 함께 보시죠. 以上止めてください。ルーツ通します。
Ha ha ha!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경기 보기에는 조금 힘든 날이기도 했어요. 이번 경기가 인상 깊었던 부분이 경기가 끝나고 보통 선수들이 이제 팬분들에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K리그 같은 경우는 성적이 안 좋았을 경우 야유하는 팬들도 분명히 있고 좀 격분한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 J리그를 제가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 직관을 다니면서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고 대부분이 이렇게 박수를 쳐주면서 선수들을 격려해주는 모습 많이 봤는데 오미야 팬들은 그런 부분에서 K리그와는 조금 닮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몇 시즌째 계속 하위권에 있고 또 이번 시즌의 경우 강등 위기에 직접적으로 처해 있다 보니 1승을 얻지 못해서 많이 화가 났던 것 같은데 선수들에게 직접적으로 야유를 하고 좀 화를 내는 모습에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경기 주변이 너무 잘 꾸며져 있어서 특히 그 공원이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뻐서 가는 길에 계속 눈을 뗄 수가 없는 꼭 다시 가보고 싶은 경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번엔 갔을 땐 꼭 승리로 팬들의 미소를 보고 나올 수 있는 경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경기 갔다 오고 나서 항상 짧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 또는 신기했던 점이나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담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